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이 해맑은 웃음으로 다가오자 형들은 다짜고짜 요셉을 억압하고 채색 옷을 벗기고 마치 근처에 물 없는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소리치며 형들을 불렀을까요? 17살 철부지 요셉은 왜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는지 아니면 혹시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형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목매어 외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의 살의에 벌벌 떨면서 구덩이에서 울고 있는데 그 형들은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요셉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었을까요? 그 구덩이는 일종의 수로나 물을 저장하는 천연 물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해놓고 양들과 소들에게 물을 먹이는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웅덩이는 돌로 덮여져 있고 그 입구는 좁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면 밖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구해주기 전에는 그 속에 갇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을 직접 살해하지 않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굶어 죽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잠시 혼을 내준 후에 꺼내어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상 르우벤은 형제들의 요셉 살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수군대는 것을 엿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은 적극적으로 동생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고 기회를 봐서 구덩이에서 꺼내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이지만 요셉 살해의 주동자는 레위와 시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둘은 대량 학살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할례를 구실로 삼아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한 사건의 주동자들이 바로 레위와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서둘러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장식품들과 우상들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 둘에 대한 저주스러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레위와 시므온은 이 저주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사그러지는 지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후에 모세와 함께 함으로 성전의 봉사자로 그 저주를 면했고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아말렉 도말의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 자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야곱은 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일에 주동된 자들이 레위와 시므온인 줄을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보면 이 둘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요셉 살해 주동자는 레위와 시몬이었을 것이고 르우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다른 형제들은 방관자였고 유다는 요셉 살해를 최종적으로 막아서 상인들에게 팔도록 유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고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은 한가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인들은 아마도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도단의 평원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다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요셉을 팔자고 했을 때 형제들은 동의했습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을 멀리 이방의 땅으로 혈혈단신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냉정하고 잔혹한 생각입니까? 유다는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방의 땅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의 이러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서자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유다는 이 사건 후에 형제들을 떠나 후람이라는 친구에게 내려가서 함께 지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유다의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왜 유다는 갑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난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동생 요셉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또는 형제들의 무자비함에 염증을 느꼈을까요? 유다의 일탈은 씻지 못할 가문의 오명을 낳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유다의 오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냐마는 참으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은 20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아 5세에서 20세까지의 속전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는데 이 값은 남자 종의 속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3세 5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인간의 최하의 값인 율법에 나타난 생명값입니다.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기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서자의 후손들이며 함께 어울려서 다니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에게 팔린 것입니다. 르우벤의 황망함과 야곱의 애통함.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동생인 요셉을 지켜야 할 의무감이 있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동생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르우벤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낌으로써 가문의 장례를 요셉에게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야곱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아끼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긴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의 소망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의 상실감과 그 비통함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것인데 장남인 르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벤이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온 후에 요셉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고. 요셉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르벤은 요셉도 걱정이지만 이제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황망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미 르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장남으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잘 건사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르벤이 빌하 통관 사건에 대해 매우 침통하고 비극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탁월하지만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르벤은 빌하와의 통관의 죄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음에서 구한 유다는 비록 가문의 오명을 남겼지만 형제들의 앞장에 서서 장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수염소를 잡아 피를 묻혀서 보여주었고 야곱은 피 묻고 찢어진 요셉의 옷을 보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찢어진 옷을 보고 야곱은 자기의 옷을 찢고 음부에 내려가 아들을 보리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느 아들의 위로도 야곱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찢어지고 피 묻은 채색옷. 요셉의 옷은 채색이 된 화려한 옷이었는데 그 옷이 찢기고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도 소금만 걸치고 혹은 벌거벗겨진 채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졌을 것입니다. 화려한 채색옷과 찢김과 피, 우리 주님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으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혈육들에게 영광의 옷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로마인의 사형틀에 넘겨지셨습니다. 요셉의 찢긴 옷과 피 묻은 채색옷을 보고 야곱이 슬피 울며 음부에 들어가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영광의 옷이 찢기시고 성자의 권위가 훼손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셔서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언젠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아니 죽을 때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눈물의 식사를 하고 고통의 밤을 지내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려 보지 못한 자는 그 아픔과 고통과 한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죄가 없으신 고귀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죄악과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지금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